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산골 마을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, 또 기농 주택부지 할 만한 땅, 또 농막 주택부지로 활용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우리 땅은 저쪽편에 농로 포장도를 접해 있고요. 다랭이수가 많습니다. 나중에 포크레인 정지작업 및 성토작업, 또 다랭이수를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또 도로가 개설되어져 있고요. 그 중간으로 1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. 산골 아무도 없습니다. 조용합니다. 남한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장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산골 농장지다. 자, 우선에 우리 땅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밑에서 쭉 도로를 따라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자,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농로길을 따라서 쭉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면은 요거 제일 하단부거든요. 다랭이수가 6다랭이에서 8다랭이 그 사이쯤 다랭이수가 있습니다. 지금 그 벼를 심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그리고 우리 땅 뺑 돌아가면서 노루망 저 노루 못 들어오고 산짐승 방어용으로 울다리 쳐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. 나중에 진입할 때는 요가 아랫단에서 포크레인 작업해서 나중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도로 부분에서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쭉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하단부부터 훑어서 올라갑니다.
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산골 마을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, 기농주택부지,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. 지금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랭이 수는 6다랭이에서 한 8다랭이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나중에 포크레인, 다랭이 수 주루코, 평탄작업, 성토작업, 축대공사까지 해야 될 그런 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죠? 자, 우리 땅 상단에는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거. 자, 상단으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몇 개고 지금 다랭이 수가? 정확하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 일곱 다랭이 정도 돼 보입니다. 뭐 그게 중요하나? 자, 그리고 우리 땅 앞에는 그 일곱수 노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논으로 물을 대다 보니까 노랑으로 물량은 없어요. 지금 농수로 쪽으로 물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. 다랭이 수가 많네. 제일 위에 땅에 나중에 건물을 안치면 될 것 같아요. 남량으로 저쪽 방향이 지금 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남량으로 건축 가능하다. 그리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. 저 앞에 이제 농막 하우스 하나 보이네. 민가는 저 삼모퉁이 넘어서 삼모퉁이를 돌아서 있는 마을입니다. 고소 거리가 좀 있죠. 그래서 난감서도 받지 않고 조용해 내 혼자 이제 산골살이 할 만한 그런 위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는 묵화 났네. 요 물 나는 것 같다, 그죠? 요 묵어졌는 거 보니까 요 미나리 지금 자연산 미나리 깡으로 지금 돼 있네. 요는 이제 토란 심어놓고, 요 보이죠? 토란. 또 우측에는 묘지 시설이 있습니다. 비석이 보이잖아요, 그죠? 우측에 산비알은 묘가 좀 있다, 그죠? 봉분은 안 비고 비석만 비노. 저 위에 저 봉분이 보이나? 저 위에 저 봉분, 봉분은 없다. 저 뭐 비석만 새어놨네요. 이제 호손들이 벌초하기 힘드니까 봉분은 안 보이고 비석만 있네. 상단에서는 우리 논으로 진입하는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가 봐요. 그 나중에는 저 밑에서 진입하는 걸로 하고 요건 이제 임시방편으로 진입하는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용하게 정막 강사이. 이곳에서부터 성주 읍내까지 한 15분, 대구 성서까지는 한 40분, 45분 정도 소요되겠네요. 자, 제일 위에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. 제가 다랭이 수가 6다랭이에서 한 8다랭이 그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. 50불이다. 요 논은 우리 논 아닙니다. 요 같이 사이면 좋겠다. 위에 두 다랭이는 우리 논 아닙니다. 지금 보는 논은 우리 논이 아니다. 자, 우리 논은 지금 보면은 뺑 돌아가면서 산짐승들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 쳐져가 있습니다. 집은 저쪽에 제일 위 상단에 건물을 짓고 저쪽으로, 요쪽 방향이 지금 정남향인데 저쪽 방향이 비가 괜찮죠. 동남향으로 약간 틀어서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안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보자, 총 면적이 1632평입니다. 자,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좌향은 이쪽 방향이 남향이나 저쪽에 뷰가 좋은 곳이 동남향으로
향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논농사 짓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노랑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자연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. 그래도 내가 나중에 기촌에서 농사를 짓고 또 식수로 사용하려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연수가 마르지는 않는데 저거는 나중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하수를 하나 파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. 자, 배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요. 나중에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저 밑에 다랭이부터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가면서 쭉 올라와서 여 위에다가 건물을 안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저는 저 앞에 물 건너 또랑 건너 저기서 또 우리 논을 논두렁을 밟으면서 쭉 한번 훑어서 올라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건너편으로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땅 그 건너편에 들어왔습니다. 자, 또랑물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고요. 오, 이야, 여기 숨은 공간이 하나 있네요. 야, 이건 단독으로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. 물이 지금 이 가뭄에 이 정도 물 깊이 같으면은 여름에 그 애기들 살짝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물 깊이는 됩니다. 저쪽에는 물이 좀 깊은 것 같아요. 이야, 뭐 이 숨은 공간이 있노. 지금 가물어서 그렇지 물도 깨끗합니다. 지금 흙탕물 지잖아요. 이게 물 깨끗한 거예요. 왜냐면 논물이 내려와서 그렇지. 여기는 물 애부 깊어요. 여기 나중에 애기들 여기 놀면 되겠다. 다슬기도 보이고 민물고기는 안 보입니다. 자, 우리 땅 지금 구경하다가 지금 물 구경하고 앉았다. 민물고기는 안 빈다. 다슬기는 지금 들어 보이네. 요게 여름에 딱 놀면 되겠다. 이야, 호호. 요거 놓치고 갈 뻔했대. 자,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도 그늘도 끼고 해서 여름에 놀기 괜찮겠습니다. 다슬기는 많다. 다슬기는 많은데 물고기가 안 비요. 밧대로 찢었나? 아, 저 몇 마리 보이네. 물고기 버들치 몇 마리 보이네요. 야, 그래도 논 주위로 이렇게 그 사구석으로 옹벽같이 이렇게 축대서 아주는 게 어디에요? 홍수 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. 쇼. 그 또랑 그거 괜찮네. 이쪽 축대 공사도 튼튼하게 해놓은 것 같네. 자, 제일 상단까지 올라 왔습니다. 저 고라니 보이죠? 봤죠? 고라니. 쭉쭉 가고 있다. 요 숨어 있었네, 고라니가. 자, 여기 제일 위에 있다는 여기다가 건물을 안치고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포크레인 작업해가 올라오면 이 땅도 참하다 크네. 야, 요 고라니도 있고요. 곧 장마지면은 물량이 엄청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너무 가물어서 그렇지 큰 물이 지고 나면은 저쪽 소에다가 나중에 물놀이장 하면 되겠다. 요런데 이제 평상 딱 깔아놓고, 응? 돌 위에다 평상 딱 깔아놓고 소주 한잔 하면 참하게. 확 씻기 내려가야 돼.
요 미물고기 많다, 요 버들치. 요거는 이제 내 단독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지. 요 애들 여름에 오면은 담가 놓으면 되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에 있는 산골 오지에 있는 남한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골 농장 부지였습니다. 일곱수 도랑물이 쫄쫄쫄, 지금은 쫄쫄쫄 흘러내려오는데 나중에 큰 물이 지고 나면 철철철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포크레인 작업할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러나 땅값은 저렴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산골 사리 용도로 딱 맞는 오늘 기농기촌 주택지였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다, 이거. 따듬어 놓으면. 또랑, 우리 땅. 또랑, 우리 땅. 감사합니다.